13일 미국 13,304명, 브라질 88,092명, 러시아 13,5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차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봉쇄 강화와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4만 7,874명, 신규 확진자 452명으로 지역 발생 419명 중 수도권 비중이 78.5%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38만 6,223명 늘어 전체 인구 대비 23%를 기록했고, 2차 누적 접종자는 5.6%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7월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완화해 방역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 회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대해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대화하면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